이런 마스 에브리지는 어떨까요? 신개념 마스 에브리지를 소개합니다. 당구에서 브릿지는 크게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클로즈드 브릿지 그리고 오픈 브릿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스할 때는 주로 오픈 브릿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오픈 브릿지가 아닌 클로즈드 브릿지도 있습니다. 그림과 같은 프리핸드 마스의 경우에는 클로즈드 브릿지죠. 프리핸드 마세가 아니고 일반 마세에서 클로즈드 브릿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수구가 좀 떨어져 있는 경우와 근접해 있을 경우입니다. 마세할 때 오픈 브릿지를 하게 되면 오른손 그립의 위치가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키가 작은 사람의 경우에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클로즈드 브릿지를 쓰면 왼손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오른손 그립의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마치 연필을 잡듯 잡아도 가능합니다. 클로즈드 브릿지 마스의 시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수구가 적구에 근접한 경우입니다. 제일 적구가 얇게 맞도록 겨냥하고 여러 번 예비 큐즈를 한 뒤에 마지막에 빠르게 콕 찍습니다. 다른 장면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브릿지 방향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면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잡아야 큐 끝이 보입니다. 엄지와 검지가 거의 수평을 이루도록 브릿지 모양을 만들고 방향을 이렇게 틀고 큐 끝이 보이도록 허리를 좀 굽혀야 됩니다. 이번에는 수구가 적구에 근접하지 않은 경우, 좀 떨어진 경우를 보겠습니다. 일반 브릿지 모양에서 방향을 틀고 그대로 새끼손가락을 지지대로 해서 세웁니다. 예비 큐질은 느리게 5번 이상 빠르게 2번 합니다. 엄지와 검지가 수평이 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잡고 이런 자세면 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큐 끝이 보입니다. 허리만 굽혀 큐 끝을 보아야 합니다. 시범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구가 근접한 경우. 다음엔 수구가 좀 떨어진 경우입니다.